2-1 최종전 2세트 대결 어슴탑에 시작됐습니다. 파란색 저구진영 황강호 선수입니다. 디롤스타 러시아. 최종전 시작이 좋습니다. 반짝이 자이차 왔죠. 박영우 선수를 잡아먹으면서 1세트 경기에 승리 따냈습니다. 1-0 이에 맞선 빨간색 저구진영 박영우. SK텔레콤 2-1 다크. 완벽한 우승자가 되기 위해선 GSL에서 살아남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기세가 이어지는 거고요. 네. 양대 리그를 섭렵하는 선수로 거듭나기 위한 도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영호 선수가 이번에 운영으로 역전하면 3세트에서 선택할 수 있는 빌드 있습니다. 첫 세트에서 황강호 선수가 선택한 그 빌드 써주면 돼요. 모든 빌드 막아낼 수 있고 배를 불렸을 때는 끝낼 수 있는 빌드가 되거든요. 하지만 한강호 선수가 배를 불렀을 때 운영으로 따라가서 역전해야 되는 빌드가 되다 보니까 2세트 본인의 실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서야 됩니다. 한강호 선수는. 네. 이게 서로 이제 영향을 줬네요. 이거 상대가 살못 빨리 지어서 공격을 할 줄 아는 선수다라는 걸 느껴서 오랜만에 오늘 저그대저그 중에 무난한 빌드가 서로 또 나와줬죠. 네. 서로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호 선수도 잘 받아치면서 값진 승리 좀 따냈고 박영훈 선수 그 부분을 존중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빌드 선택을 했고 또 앞마당 지역 쪽에 부하장을 펼쳐준 게 아니라 뒷마당에 가져가면서 보다 안정적인 선택을 해줬잖아요. 이거는 박영훈 선수 입장에서는 무조건 운영으로 끌고 가야겠다. 초반에 빌드 선택을 해서 변수로 손쉽게 이기는 건 포기해야겠다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박영훈 선수 멋지긴 했습니다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저력을 발휘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또 불리하다고 해서 쉽게 무너지게 되면 그 다음 세트에 또 영향을 줘요. 네. 그래서 그 기세에서 밀릴 수가 있고 밀리게 되면 이길 수 있는 경기도 놓칠 수 있는 건데 이전 세트 때 지긴 했어도 보여준 그런 그 뚝심은 분명히 황강호 선수로 하여금 좀 이제 자신을 쉽게 보지 못하도록 하네. 그런 그렇죠. 효과를 만든 건 맞습니다. 이변이 가장 나오는 곳이 최종전이에요. 그렇죠. 최종전 징크스라는 것도 존재하긴 하지만 결국 최종전에서 승자조에서 떨어진 선수가 올라간 적도 많잖아요. 네. 그런 점들을 황강호 선수는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최종전에서는 풀세트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 서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지면 더 이상 없다라는 생각으로 과감한 판단보다는 안전한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게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정말 그 일의 차이로 경기가 또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최종전까지 또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최종전 3세트의 심리전이 가장 재밌어요. 여기서 정말 안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승부수를 띄우고 경기 분위기 바꾸느냐. 특히 저조전에서 그런 경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박영호 선수는 일단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그림은 그려졌거든요. 서로 간의 트리플 베이스를 가져가고 저글링 맹독충으로 수비하는 그림. 유원표 네. 선수를 상대할 때 후반 운영 가서 역전했잖아요. 그렇죠. 그 그림을 똑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네. 뮤탈 수에서 뒤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으로 따라잡는 박영호 선수예요. 그러니까 무난하게만 하자. 이게 박영호 선수의 테마일 거예요. 그러니까 황강호 선수의 그런 그 빠른 손놀림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초반에 엔진 다 과열시키면 그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네. 오히려 이제 조금 그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초반에 최대한 그 자신의 손을 빨리 놀렸을 때는 초반에 컨트롤 싸움 할 때 유리한데 네. 중반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판단력 싸움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냉각의 효율. 그래서 황강호 네. 선수도 완급 조절. 그러니까 컨트롤을 빨리 할 때 빨리 하고 약간 좀 쉴 땐 쉬고 이런 완급 조절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박영호 선수는 목표는 하나입니다. 황강호 선수가 알아서 제풀이 지칠 때까지. 황강호 선수 안 돼요. 그래서 판단이 너무 좋아요. 대군주로 봤을 때 상대방이 맹독충을 앞마당에서 변태하고 버티고 있잖아요. 네. 이건 저글링 맹독충으로 수비한다는 거거든요. 황강호 선수 입장에서는 그러면 번식키스로 박해석을 지우면 카운터가 되잖아요. 그 판단을 바로 해줬습니다. 네. 이건 정석이에요. 수비형 맹독충을 상대로 좋은 빌드는 수비형 바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스는 어차피 비슷하게 쓰는데 더 안정감이 있는 바퀴 쪽이 나중에 뮤털로 바꿔도 혼자 바꿀 수 있어요. 저번에 하나가 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뮤털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수비형 바퀴를 선택했기 때문에 동지 확인하고 그리고 현재 뒷마당 가스 없는 걸 봐서 뮤털 대 뮤털로 된다고 해도 자신이 유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네. 황강호 선수는 바퀴 속으로 올리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당장에 황강호 선수가 압박을 해주면서 일벌레 타이밍을 박영호 선수보다 반박자 빠르게 잡아줬어요.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유리해질 수 있는데 상대방의 체제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감시군주라도 만들어서 어떻게든 정찰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네. 박영호 선수는 저글링 난입해서 상대방 체제 다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박명호 선수가 묻지마 배짱 부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상대 뒷마당 가스 못 먹고 있는 걸 받고 박희석을 받기 때문에 뮤탈 싸움은 내가 무조건 이긴다. 그렇죠. 자신이 있는 겁니다. 네. 뒤늦게 황강호 선수도 둥지탑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박희한기는 일부러 보여주는 겁니다. 나 박희야. 그러면서 카운터. 지금의 둥지탑은요. 이전에 박명호 선수와 이현패 선수의 경기 때와 흡사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때 궤도조선소에서 경기처럼 박명호 선수가 그때 모두 다 불리했잖아요. 지금은 네. 반대예요. 황강호 선수가 모두 다 불리해요. 황강호 선수 정말 많이 늦어요. 낚였습니다. 가시촉수. 박명호 선수가 박희한기 보여줬어요. 박희를 보면 뮤탈리스크 생각 절대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뮤탈리스크를 조금이나마 늦게 갔으니까 가시촉수를 지었는데 와 들어가서 보고 취소해야죠. 이거 이건요. 잠시 혼자 들어가는데 뮤탈 보면요. 네. 놀랍니다. 뮤탈리스크 나오는 거 보자고 감시 군주 안 던져요. 그쵸. 동지탑 지었나 안 지었나 보려고 하는 건데 또 못 봤어요. 그 밖에서 보면 그 와중에 변신수 여왕으로 1.4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황강호 선수가 뮤탈 조금만 찍으면 이제 봤어요. 뮤탈 조금만 찍으면 이득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바퀴를 찍은 건데 낚였죠. 황강호 네. 지금 애벌레 생성했던 거 바퀴 찍다가 다 취소했어요. 네 낚였잖아요 이거. 속았죠. 제대로 낚였습니다. 피싱 당했어요. 피싱. 네, 바퀴 속을 보자마자 이건 바퀴 타이밍 오겠다. 네, 바퀴 피싱. 송금 지금 일보 직전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못 막으면 이거 돈 다 빼가요. 네 3분 안에 끊어내야지 안 그러면 다 털립니다. 초반부터 최적화해 둔 거 포저 척수로 다 날려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바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대군주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하나 보고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게 뭔 차이냐면 팔가스를 펼칠 수 있냐 없냐 차이가 돼요. 네. 낚시는 세상의 진리예요. 와 제대로 낚였네요. 네. 이제 와서 뮤탈 찍어도 문제인 게 팔가스 타이밍 차이가 너무 크고요. 그럼 수에서 어떻게 뭐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믿을 건 몰래 확장 혹은 몰래 테크인데 취소해야죠. 깨졌어요? 아 근데 몰래 확장의 가능성도 이제 없고요. 아 황강호 확장 하나 깨졌습니다. 그럼 점막이라도 넓혀야 됩니다. 지금 추가 보화장 쪽에 점막 넓혀서 이쪽에 퍼즐 쪽수 지워줘야 돼요. 네. 와, 확장 차이가 벌어집니다. 박용호 선수는 여기서 굳이 체제 변환할 생각이 없어졌죠. 상대방의 추가 멀티도 잡았고 뮤탈리스크라는 걸 봤기 때문에 굳이 히드라 가시적으로 안 넘어가도 뮤탈리스크로 주도권 잡으면서 이현표 선수 상대로 보여줬던 감염충 조합만 해주면 압도할 수 있어요. 황강호 선수가 이렇게 된 상황에선 그래도 뭐 좋게 생각해야 될 건 긍정의 마인드로 야 그래도 내가 이거 바퀴 생산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뮤탈 찍었으니까 그래도 이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긍정의 마인드로 그렇죠 어차피 인구수 200 아니냐 네. 아, 긍정의 마인드로 가서 길게 가자 엎드리고 쳐가는 건 박영호예요 방어된 게 박영호거든요 방어된 타이밍 노린 거예요 뮤탈 이거 숫자 봐야죠 뮤탈 이거 숫자 며칠 가면 지금 나옵니까 한번 좀 늦게 봐요 뮤탈 숫자 봐야죠 네? 자 숫자 전체 숫자 유가 약간 뻑뻑한가 봐요 자 16, 16 그럼 여기서 아 근데 불리하면 안 돼요 네 여왕과 함께 싸웠기 때문에 홍그랑도였기 때문에 약간 이득을 봤었는데 뮤탈리스크 합류되기 전에 먼저 싸우면 여기서 먼저 싸워서 먼저 녹이고 하지만 11개 저글링으로 근데 이게 추가 멸류가 끝이니까 빼돌 좀 대봐 추가 합류가 박용호거든요 이게 뮤탈이 손해봐도 밀어붙인 게 뮤탈에 버티는 동안에 저글링 난입해서 그걸로 이득 보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맹도총 하나 빵 터지는 바람에 황강호 선수의 희망은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뮤탈가스 벌어졌어요? 135대 120인데 저게 다 일벌레 숫자 차이거든요. 여기서 팔가스 채취 못하면 뮤탈리스크 차이로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됩니다. 네. 아 근데 여기서 막았다고 해도 아직도 불안한 건 지금 황강호 선수 지었자느라 추가 업그레이드 못 눌렀고요. 반대로 박명호 선수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뒷싸움까지도 미리 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분명히 또 나중에 생길 수 있어요. 네. 공업 차이? 뮤탈리스크 숫자 늘리면서 앞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박영호 뮤탈리스크 들어가 봤을 때 상대방의 뮤탈리스크 저글링 숫자 보면 일벌레에 투자하고 병력 지었다는 거 본인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박영호 선수가 이럴 때는 감염구덩이 지을 필요 없이 뮤탈리스크 계속 찍어서 공일업 테미가 공격할 생각 그래서 다섯 개 더 찍었죠 네. 공일업 될 때 저글링과 함께 공격 가면 박영호 선수가 거의 네.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대충 순서는 이래요 아직은 추가 10가스까지는 못 모으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쥐어짜서 한번 싸우고 싸우면서 10가스 돌리고 10가스 돌아가면 추가 업그레이드 눌러주고 군락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백업 카드가 있기 때문에 보험이 있기 때문에 뮤탈 쥐어짜기 플레이가 가능한 거고요 네. 강영호 선수는 보험으로 추가 멀티를 가져갔고 황강호 선수는 버티면서 역전하기 위한 그림 감염 구덩이를 올려줬거든요 강영호 선수는 지금 이 타이밍에 컨트롤 미스만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가 좀 들어가서 한번 더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뮤탈리스크는 무조건 박영호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뮤탈리스크 숫자 봐야죠 메이커스 2개 들어가죠 10개 차이 진짜 압도하는데요 10개 차이라는데요 거기다 업그레이드 차이라면 이거 어떻게 이기나요
바뀌면 10기 차이면 결과는 20기 차이에요. 예, 물량으로 앞서 나가는 박영우 선수가 상대방 황강우 선수의 뮤탈리스크를 줄이면서 지제! 운영으로 승리 따낸 박영우 선수 제대로 속였어요. 야, 이게 한 번만 속였어도 상당히 유리한 경기가 될 수 있었는데 끝까지